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고통일 겁니다. 요렇게 치게 되면은 투 쿠션으로 맞아버리죠. 어? 나는 시스템대로 쳤는데 왜 안 맞지? 아, 이거 파이브 앤 아플 시스템은 3뱅크샷 칠 때만 쓰는 시스템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뒤돌려치기 할 건데요. 여러분들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야매 당구 쫑프로 구독자분들이라면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근데 뒤돌려치기를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귀찮아서 감각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으실 텐데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적용시켜 봤는데 잘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계산상으로 똑바로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뒤돌리기에 제대로 적용시키실 수 있게끔 제가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썸네일에서는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있어 보이게 치는 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률 높게 방수 좋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파이브 앤 아플 시스템을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파이브 앤 아플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는 뒤돌리기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렵게 변화를 줘서 해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변화 없이 예쁘게 좀 있어 보이게 사실상 팩트만 얘기하면 좀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자,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 상으로 50에서 30을 빼면, 그러니까 50에서 30을 향해서 공을 보내면 20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내 공이 빨간 공을 맞고 30을 향해서 날아가면 득점이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쳤어요. 30을 향해서 날아갔고 20에 떨어져가지고 득점이 됐습니다. 그쵸? 지금은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이 적용이 잘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럼 배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놔뒀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20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20이란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야겠죠. 28에서 8을 향해서 가는 이런 라인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8을 향해서 치면 되겠죠. 회전은 2팁. 자, 이런 식으로 치니까 또 배치가 해결이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배치를 놔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적구와 2적구는 위치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구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배치를 라인을 똑같이 그을 수가 있겠죠. 28에서 8을 향해서 가는 이 라인대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고통일 겁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투쿠션으로 맞아버리죠. 어? 나는 시스템대로 쳤는데 왜 안 맞지? 아, 이거 파이브 앤 아플 시스템은 3뱅크샷 칠 때만 쓰는 시스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지금 이 공과 이 공의 차이는 뭘까요? 내가 자 이렇게 1적구를 얇게 때릴 때는 파이브 앤 아플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1적구를 두껍게 때릴 때는 내 공에 밀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은 배치가 섰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많이 쳐보신 분들은 딱 느껴지거든요. 아, 내가 시스템상으로 여기를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맞추려고 보니까 저기 맞추면 길게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를 주시느냐, 세게 칩니다. 이걸 이렇게
이렇게 세게 쳐서 밀림을 억제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결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 배치의 단점은 뭐죠? 단점은 자 거리가 멀어졌어요. 자 이렇게 멀어졌을 때도 똑같이 해결을 하겠죠. 우리가 예민한 배치, 정밀한 배치를 쳐야 될 때 살살 치죠 보통. 왜? 세게 치면 컨트롤이 힘드니까. 근데 지금 이 배치를 만약에 세게 친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내 공을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굉장히 불안정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너무 세게 쳤어요. 그러면 짧게 빠지겠죠. 혹은 내가 세게 치더라도 좀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면 길게 빠지겠죠. 그러면 이 공을 안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배치는 밀리게끔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배치는 안 밀리게 생겼어요. 이 배치는 밀려서 길게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당점을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 팁을 줬죠. 자, 원 팁을 주고 이 라인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을 하나 빼고 그 대신 하나만 하셔야 돼요. 내가 팁을 하나 뺐으면 세게 칠 필요가 없는 거죠. 밀리려면 밀려라 식으로 쳐야 됩니다. 자,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원 팁을 주고 이렇게 굴려넣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조금 멀리 놔두고 쳐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으로 이렇게 원쿠션 라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려니까 아 밀릴 것 같아요. 내가 두툼하게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팁을 하나 빼줍니다. 그 상태에서 라인을 그대로 태우는데 밀림을 억제하는 샷이 아니고 그냥 밀려라 샷이에요. 밀려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공이 굉장히 예쁘게 다니잖아요. 살살 치니까. 그리고 내가 이 라인을 만들기도 편리하고 세게 치지 않으니까 더 정확하게 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치더라도 원팁만 주고 밀려. 잘 들어가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요 라인이 오늘 주인공이죠. 요 라인으로 치는데 얇은 두께로 칠 땐 2팁, 두꺼운 두께로 칠 때는 1팁. 무회전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회전으로 치면 반 칸이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 대신 밀려라 부드러운 샷. 그쵸? 밀리려면 밀려라 부드럽게 요렇게 치면은 반 칸이 짧아집니다. 또 그러니까 같은 두께 같은 라인으로 여러 가지 배치를 부드럽게 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른 거 한번 쳐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에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45에서 15를 향해서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15를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 초크를 맞춰야겠죠. 이 노란색 초크를 맞추려고 딱 봤는데 수구가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란 공을 맞추면 밀릴 것 같아요. 두툼한 두께로 쳐야 돼요. 그러면 이 배치를 막 끌거나 아니면 세게 치거나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팁만 줄여주는 겁니다. 원팁만 줄여주고 똑같이 그냥 두툼한 두께로 가는 거예요. 두툼한 두께로 가면서 내 공이 밀리면 됩니다. 밀림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전을 빼줬으니까. 자, 부드럽게 이렇게 밀리라고 칩니다. 그러면 30에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는 밀리는 뒤돌리기 배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점을 하나만 빼주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사실은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 공을 자 이렇게 있을 때 투팁을 주고 안 치실 거예요. 이 공을 두툼하게 치면서 투팁을 주고서 이렇게 치면은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약간 습관적으로 팁을 줄이죠. 두툼한 두께로 가면서 팁을 줄이고 부드럽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각적으로 쳐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가자는 거죠. 40에서 20 라인을 잡았습니다. 수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20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우, 두툼한 두께로 쳐야 돼요. 밀릴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냥 원팀만 주고 두툼하게 그냥 밀려라, 밀리려면 밀려라 이렇게 치면은 정확하게 20 라인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탄 화면 보니까 어떤가요? 아, 내가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적용시켰을 때 이래서 잘 안 들어갔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치를 한번 두꺼운 두께로 치는 배치를 놔둬보시고 얇은 두께로 치는 배치를 놔둬보시고 차이점을 느껴보면서 아, 이 정도 각일 때는 이 정도 밀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으로 많은 곳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